150편 가운데 절반인 75편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의 작품입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편이 뭡니까? 복에 관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2절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는 자라고. 3절 들어가서는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철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복을 먼저 주셨죠.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 뒤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여덟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 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0주 40야 퍼붓던 그 물이 150일 뒤에 물이 빠지면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쳤습니다. 방주에 나왔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옛다 복받아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을 마지막 남은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들 육의 조상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시는 영의 조상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서요. 우르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사전에 가나안 땅이라 말 안 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가라. 아브라함 순종이 갈 때 하나님이 가기 전에 주신 말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도 한마디로 옛다 복받아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최초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 복을 먼저 주셨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홍수류의 가족 노아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인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회복된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을 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상속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통해 나오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 할 때는 적수공권이었잖아요. 가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베개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잠을 잘 때 돌로 베개 삼았다는 걸 보니까 개나리 보침 하나 없이 빈손으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증거는 이삭이 농사를 지니 한 해 백배 결실을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는다면 농사를 어떻게 백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야곱 같은 경우는 빈손 들고 갔잖아요. 돌로 베개 삼아 살 정도로는 빈손이었습니다만 돌아올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바다에 모래대 같은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했었는데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하리 하십니다. 주는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까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50편 10편 중에 1편은 뭐냐? 복에 관했습니다. 마지막 150편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 말합니다. 2절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하나님 율법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목사님의 설교시오. 설교 듣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초라하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상당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0대 한창 젊을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여의도 성교회 대성전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주의종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을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주의종이 되어야 되나 그런 꿈을 생각하고 그 뒤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일반 대학의 그런 학위도 있고 신학 그것도 있었는데 갑자기 한세대학에서 그 당시는 한세대학이 이름이 아니었고 순복음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조인규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교수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올바로 지도하라고 해서 제가 교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의도 교회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꾸고 신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이 꿈하고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대학 교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그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대학에서 언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나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교수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학교에 계속 있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제가 정교수가 됐어요. 이제는 정년보장 정교수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년보장 정교수 되면서 이제는 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복음신학원 학장으로 가서 학교를 또 돌보라고 해서 제가 순복음신학원 학장으로 그 학교는 잠시 휴학해놓고 그리고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장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 일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7부예배 설교를 매주마다 하라고 딱 명령을 할렐루야. 그래서 순신원 학장은 7부예배 설교를 합니까? 물었더니 이제까지 그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어쨌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을 했을 때 다시 한 세대로 돌아오라고 해서 제가 한 세대로 이제 돌아오려고 국민일보 빌딩에서 무슨 일인지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등에 뒤에서 제 오른팔을 누가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인규 목사님이 여기 팔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팔을 잡고 이제 가시더라고. 목사님. 그러자 왜? 저 학교 안 가고 계속 목사님 모시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가셨어. 그리고 나서 제가 성동성전 담임 목사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세대학에 이제 그만 사직하고 담임 목사로 일하기 시작한 때가 꿈을 꾼 때부터 딱 30년.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강단에서 뭐 부목사로 오랫동안 설교를 했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 같이 계속 강단에서 설교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30년 만에 제가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정년보장 정교수예요. 제가 사표 안 내면 정년보장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절대로 사표 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년보장으로 어떤 점으로는 평안하게 교수로서 정년까지 있겠느냐, 아니면 네가 처음 시작한 꿈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고 이제까지 너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그 앞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그 첫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에 5,000번 기도응답을, 5만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은 5,000번 기도응답 받았지만 200번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그분의 철학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였어요. 이분은 항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 고아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대신 이렇게 하셨대요.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고아원 원장으로 저를 세우셨으니 저를 통하여 이들 먹이게 해주세요.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아원이 한 4천 명을 수용하니까 이제 건물을 더 하나 쳐야 되는 땅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복덕방을 찾아갔더니 너무 비싼 값을 제시하더래요. 집에 오셔서 그분은 기도하기 전에 꼭 성경을 읽는 습관이 계셨대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다 와닿더래요. 기도만 했대요. 석 달 동안. 석 달쯤 지났는데 부동산업자가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가격을 3분의 1로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어느 후원자가 그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는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땅을 사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을 피면 그게 돈의 문제건 땅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전화했잖아요. 속히 와서 도우소서. 그리고 지들은 놀았어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전쟁하고 하나님도 위에서 막 짱돌 던지고 우박 던지고 태양 멈춰라 달아 멈춰라 기브온을 도와줬어요. 이게 언약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구약 신약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 안에 있다만큼 써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도대체 어떤 약속이 있는지, 요즘 내가 집안에 자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요즘 내가 병이 걸렸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돈 문제 터졌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여러분이 읽고 찾고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저놈 죽여라 했던 기브온 족속을 저놈 살려라 해서 살리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죄 짓고 교회 맨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맞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